자, 오늘은 그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구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제 촬영 가자 이거 아니야. 아, 너무 샤파신데.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뭐 준비 안 했지 뭘. 아니 답사를 갔어요. 아, 당연히 답사를 안 갔겠어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뭐 힌트 이런 것도 이제는 내기도 귀찮다. 그거 아니야? 아니 그럴 때 내가 됐습니다. 너무 깨뜨려 보나? 우리 갔는데 진짜 맛있는 집을 찾았어요. 먹어보고 나서 놀랬습니다. 진구 아주도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그 사장님께서 허락을 잘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날 보고 가서 알아서 하라 또 그거 아니야? 아니 그게 진짜 발품 맛있게. 그런데 이건 너무 자주 아닙니까? 너무 자주 써먹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100% 다 성공하셨다 해서 그냥 일하시는 거 그냥 할게요. 예, 자 들어와. 오늘은 그럼 내가 성공 안 할게. 아이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다른 걸 먹는 걸로 하자.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집이에요. 저희가 세 번 찾아갔는데 세 번 다 튕겼거든요. 오늘은 좀 하여튼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게 이런 거다 를 보여줄게. PD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게 나 아니야. 알지도 못하는 모습. 마스 기준소는 1미 소경품대입니다.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받네. 안 받네. 안 한다. 몇 시죠? 10시 40분. 11시면 돼야 되나? 안 해. 그러면 자 돌려서 우리 구내식당으로. 순대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순대도 그닥 그렇게 그 순대 좀 그 순대 아닌가? 근데 이제 순대도 우리가 그냥 순대라고 하지만 순대도 그 지역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가 들어가는 게 다 달라. 근데 어떤 순대를 좋아하세요? 네? 어떤 순대를 좋아하세요? 그 아바이 순대 같은 거 있잖아. 그 막창 소금에 있는 거. 막창 두꺼운 막창에다가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서 그 거기는 여러 가지 들어가. 심지어는 콩도 들어가고. 지금 문을 안 열어. 오늘 이 집 장사 안 하네. 장사 끝. 사장님 우리 올 줄 알고. 아. 진짜 아니, 맛있어요. 어?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아니, 문을 안 열어. 예? 네? 문을 안 열어. 이분 나와 사장님 나오세요? 단골인데. 단골이시구나. 곱창 순대. 네. 그거 강원도식인데. 네. 진짜 맛있어. 그 순대국밥도 맛있고. 강원도식은 뭐든지 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문을 안 열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하는데 예, 예. 혼자서 운영하는데 예, 예. 진짜 맛있어. 곱창 순대가. 예. 예. 자주 오세요? 자주 오죠. 여기에. 근데 이렇게 문을 안 여는데 자주 와서 이렇게 문을 안 열면 어떡해요? 딱 점심 시간 돼야 돼. 아니, 그리고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고 이래서 예, 쉴 때도 있어. 울산 시내 어디 돌아다녀도 여기밭이 국밥이 맛있는 집이 없더라고.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말씀 드리니까 조금 이제 먹고 싶으시죠? 아니 뭐 잘하는 집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 아 이거 오늘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같아. 어디로? 아, 사진 안 찍습니다.
그냥 전화 들어갔어요. 저 최진구입니다. 네? 최진구입니다. 네. 그 일단 문 좀 열어주시면 사진 안 찍고. 저 그런 거 안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예,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문 열어주시면 저 저는 그냥 순대 먹고 가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아홉 여기 가게 저 시작은 9시부터 한다고 해놓고서. 예, 그 지금 몇 시에 열었는데. 제가 사람을 쏘고 있는데 싫어서. 그럼 전날 만들어요? 전날 안 할래요. 네? 뭐 안 할 게 뭐 있어. 아직 온기가 있습니다. 우리 발품식객 촬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폼은 안 나지만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따뜻합니다. 조선 팔도에 이렇게 안고 배달 가는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에, 이거 우리 직원들이 알아줘야 된다고. 나의 이 정성을 식을까 봐. 식기 전에 빨리 가. 이러는 순간 다 식는다니까. 어? 이러는 순간 다 식어요. 이거 이제 항상 대표 홍보해. 싸가지고 온다고요? 제가 힘들었거든요. 품에 안고. 자, 그 어렵게 떨면서 사장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얻어온 건 아니죠. 사왔죠. 순대를 한번. 요게 이 순대 이걸 피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껍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그 알고 있는 그 떡볶이 하는 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막창. 그 막창이 순대 이게 썰기 전에요. 길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색깔 나오는 게 한 3분의 2. 요쪽에 날아가면 대창이라고 해서 약간 그 검은색 나는. 그러면서 조금 투명한 듯 보이는데 그건 이제 대창, 요건 막창. 근데 안에 뭐 들어갔는지 설명 들으셨어요 아까? 저기 두부도 들었대. 두부도 들고 뭐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요쪽이 지금 단면이잖아. 요 뒤로 돌리면 쓴 면이야. 그러니까 요게 요 단면 쪽에 하얀 게 요게 작가왈 두부라고 그랬어요. 두부. 사장님한테 아까 여쭤보니까 두부라고 하더라고요. 두부 같지 않은데? 맛을 안 보시죠? 워낙 양이 작아서 보이지 두부가냐. 식감. 근데 두부 같지 않아요. 드셔보시죠. 제가 확인도 안 되죠, 조부장님. 맛있는 소스. 맛있어요? 기다려봐. 지금 먹고 있는데. 알겠어요. 하나만 해주세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유명하고 맛있다고 그러네. 요 막창에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반적인 그 순대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걱정한데 요 안에 순대는 그러니까 겁나 고소해. 보통 막창을 이제 씌우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막창에. 그런 냄새는 없고 다 없어질 겁니다. 이러니까 그 집이 맛있다고 하네.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만 먹으면 뭐 내가 오버한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젓가락을 배급하노라.
그리고 어제 저기 안 PD 있어? 두꺼운 거 먹어볼게요. 전 쫄깃쫄깃 식감 좋아하거든요. 야 기대되는데. 안에서 부장님. 처음 봐요. 우리 혼자 그렇게 진행을 한다. 진짜. 먹어봐. 이게 또 아 이거 또 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션 뭔가.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달팽입니다. 뭐 들은 것 같아요? 그 재료가 버섯. 말린 버섯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씹히는데 그냥 이렇게 문드러지는 식감이 아니고 약간 쫀득한 그런 식감이 느껴지는 말린 버섯? 네. 그 하얀 게 버섯 같았어. 그 하얀 게 두부라고 한 게. 이 작가는? 윤 작가는 이런 순대를 처음 먹어본대네. 네, 처음 먹어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시장 순대만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야. 저도 순대 신세계네요. 그치? 네, 생방송하고 와서 배가 고픈 와중에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고. 바깥에 요거도 요거 요거 다른 순대와 다르네. 막창. 와, 막창 순대입니까? 우와, 진짜 맛있다. 아니, 먹으면서 그럼 무슨 순대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야, 지금? 모르겠어, 나 김밥까지 챙겨갖고 있네. 김밥인가? 아, 참, 김밥 줘. 오늘 있잖아. 진짜 김밥 있어. 진짜 김밥도 있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말하면 사연이 길어. 사연이 길어. 자, 김밥도 왔어요. 김밥이 왔어요. 이 김밥도 설명 좀 해주죠, 부장님.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오후 1시면 이 집 문 닫어. 아 그래요? 1시 전에 가야 먹는데 이것도 진짜 급하게 쫓아가서 이 순댓집에서 튕기고 요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빨리 갈 딱 하니까 여기 세 줄 남아있다. 진짜요? 그래서 싹쓸이요, 겨우? 겨우 얻어왔어요, 겨우. 진짜. 세 줄 남은 거. 요. 안에 담면을 맛있어요, 순간. 이거 맛있다, 이 김밥이 당근, 오이, 맛살, 단무지, 그리고 깻잎인가요? 와. 지금 깻잎도 들어가. 그 새벽 2시에 나와서 김밥 준비를 한대 이걸. 이 집 사장이. 근데 이거 꽉 잡다. 근데 이거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애기 소풍 갈 때 좀 싸주고 싶다. 김밥 안에 씹히는 게 다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주 맛있다. 김밥이 찬데 단무지 갑니다. 밥이 찬데 차도 맛있어요. 사장으로 간다. 재료들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오늘 촬영 중에 지금까지 발품 촬영 중에 제일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방송 나가면 혼자 하는데 동호분도 없이 혼자 하는데 이게 방송 나가면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혼자 손님들에게 다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극구 촬영을 안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울산 MBC로 전화도 하지 마세요. 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순대를 저는 이름하기를 묻지마 순대로 하겠습니다. 묻지마 순대. 묻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성도 묻지 마세요. 어디에 사냐고도 묻지 마세요. 네, 저는 천상에 삽니다. 사랑 묻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아, 진짜.